안녕하세요, 장지영입니다. 오늘 소개팅 있다고 멋있게 하고 나왔는데 멋있나요? 제가 암흑데이트라 해가지고 제가 퍼퓸 스프레이 가져왔거든요. 냄새 좋죠? 아무 잔소리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22살 김하정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이라서 되게 막 너무 설레거든요. 빨리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쓰죠? 저 하정이라고 합니다. 그쪽은 성함이 어떻게? 제이라 불러요. 제이야?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나이가 어떻게 있어? 저는 22살이요. 22살이요? 그럼 저보다 누난데? 저 99년생인데? 아, 제가 빠른이라서 아~ 20살이거든요, 이번에. 저보다 동생이시네요. 네, 말 편하게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향이 좋은 사람? 향? 여자들 원래 향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냄새요? 아, 네네. 냄새요. 냄새 좋은, 냄남. 냄남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냄남을 좋아하는 사람. 좀 냄새 좋은 대안 맡아볼래요? 냄새 좋은 대안 맡아볼래요? 아, 진짜요? 네. 그럼 맡아봐도 돼요? 괜찮죠? 어? 어? 진짜 냄새 좋으신데요? 집에 못하고 손 안 닦았는데 아! 이거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향인 것 같아요. 여기만 나는 게 아니고 저 지금 몸에 다 날걸요? 아, 진짜요? 내 냄새라니까요? 정수리 맡아볼래요? 아, 네? 괜찮아요. 아, 네?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정준영 씨 팬인데요, 목소리가 진짜 닮으신 것 같아요. 아, 연세 조금 두번 들어봤어요. 어,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아, 중학교 때좀 들었어요. 슈스키나 올려가지고. 아, 그 그때 진짜 네. 팬이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좋아했는데. 아, 진짜요? 제 이미지는 어떨 것 같아요? 이미지요?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냄새 한번 맡아봤잖아요. 향이 너무 좋으셔서 되게 호감인 것 같아요. 향으로 벌써 이렇게 반응을 어떻게 해요? 불쾌하신 거의 뒤집으실 것 같은데. 아, 불키지 말죠, 이번 신정말 걸리는 게. 그럼 저희 이제 불 켤까요? 네네네, 좋아요. 냄나게. 아, 저 진짜 팬이에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지금 막 심장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 많이 놀랐죠? 네. 확실히 포맨 퍼퓸을 쓰니까 효과가 아주 좋아요. 평소에 쓸 때마다 여성 스태프분들이 향 좋다고 못 쓰냐고 물어보더라고. 아, 아직까지 심장이 막 떨려요. 그리고 뭔가 향이 되게 안고 싶은 향처럼 되게 호감이었는데 정준영 씨였다니. 근데 진짜 딱 한 번만 더 맡아보고 싶어요. 마지막에 그냥 사진 하나 찍을까? 매일매일 전해주고 싶어.